2021년 9월 101가지 특허 재테크 무료 서비스 오픈. 101가지 특허 재테크 무료 서비스 오픈. 자, 2021년 전국 약사 온라인 학술제에 같은 돈으로 연금 두배더 받는 특허 재테크 강좌를 선택하여 수강해 주신 약사님들께 제공해 드리는 101가지 특허 재테크 무료 서비스 오픈. 지금 9월 달에 이 특허 재테크 무료 서비스 오픈입니다. 이 서비스는 우리나라 국민 중 성인 3천만 명 모두에게 필요하겠으나, 이들 3천만 명중 의사, 약사, 변호사 20만 중 5만 명, 국내 최고 CEO 100만 명중 회장급 CEO 5만 명, 합 VVIP 10만 명에게만 제공되는 최고급 특허 금융 서비스입니다. 자, 1. 환상의 유니버셜 종신보험 특허 서비스. 101가지 중에서 제1강입니다. 환상의 유니버셜 종신보험 특허 서비스.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평소에는 사망 보장을 받다가, 종신보험이니까 당연히 사망 보장을 충분히 받다가, 노후에는 애초 연금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연금이 더 나오게 해주는 환상의 유니버셜 종신보험 특허 서비스. 노후에는 애초 연금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연금이 더 나온다면, 사망 보장도 충분히 받고 연금도 더 나온다면 진정 환상의 유니버셜 종신보험 특허 서비스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연금이 애초 연금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연금이 충분히 더 나오게 하려면 여기에 적용된 특허 서비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D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 사례입니다. 가입 내역은 45세에 가입했고, 월불입금 50만 원을 기본 납 25만 원, 추가 납 25만 원. 불입기간은 10년 납으로 가입을 했으며, 보장금리는 2.25%짜리입니다. 중도인 출시 적용되는 금리며, 연금 전환 금리는 1%. 연금 전환할 때,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할 때 적용되는 금리는 다 저금리죠. 그다음 연금 개시는 65세부터 할 계획이다. 자, 문의입니다. 첫째, 연금 생활 시작할 때 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는 게 좋을까? 두 번째, 노후 연금 수령액은 처음에 연금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연금이 나올까? 연금도 처음에 그냥 연금보험에 가입했을 때에 비해서 연금도 더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할까? 이게 뭐,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했을 때 비해서 연금도 더 나온다면, 처음에 종신보험으로서 사망보장도 충분히 받다가, 그 다음에 연금도 더 나온다면, 정말 환상적이겠죠? 자, 문의 1입니다. 문의 1이 처음에 연금 생활 시작할 때 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수령을 할 것인가? 그것이었죠. 그래서 보장금리 2.25%. 그리고 연금 전환을 하게 되면 1%다. 그래서, 그렇다면 연금 전환해버리면 1%고, 중도인 출을 하면 늘 경우는 2.25%다. 그죠? 보장금리가. 그렇다면 연금 전환하지 않고 중도인 출 방식으로 연금 생활하면 되겠네. 예, 그죠? 맞습니다. 중도인출, 예를 들어서 어떤 똑같은 연금 개시 재원을 정해진 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눠서 중도인출해서 연금 생활하면 그게 연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도인출의 경우는 2.25%가 적용되고, 그 똑같은 금액을 그냥 단순히 연금 전환해서 보험사에 신청해서 연금을 받으면 1%가 적용되니, 그렇다면 고객의 입장에서 그 시작 재원을 균등하게 쪼개서 중도인출해서 연금 생활하면 훨씬 연금 윤택한 생활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함정이 있습니다. 연금 전환하지 않고 중도인출 방식으로 연금 생활하면 되겠네라고 했는데, yes, but 중도인출이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도인출은 마냥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이라 돼 있죠.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 여기 보면 총 중도인출 인출 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인출 금액은 실제 불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이게 뭐냐면 난제가 이제 발생됩니다. 고금리를 적용해 주는 중도인출 가능 금액은 납입 원금까지만 중도인출을 가능하더라. 그러면 예로 원금 6천, 이자 4천이라면 원금 6천까지는 2.25%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1%로 연금생활을 해야 된다. 이제 복합 연금생활이 되겠죠. 처음은 중도인출로 2.25%를 최대한 다 찾아먹은 후, 나중은 1% 연금 전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균등한 연금 수령액을 찾아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자, 여기 다시 보면, 처음은 원금까지는 2.25%로 최대한 중도인출을 찾아먹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중도인출 안될 때, 연금 전환을 하는데 1%로. 그것의 핵심은, 그렇다면 이것으로 연금 생활을 할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균등한 연금 수령 금액이 얼마냐, 그것을 찾아내는 기술이 필요하다겠습니다. 그래서 3번, 6천 내에서 처음에 얼마씩 몇번 2.25%로 중도인출하고 얼마 남았을 때 나머지를 1%로 연금 전환해야 최대한 다 찾아먹을 수 있느냐는 수식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난제가 발생되는데, 저희 팀에서 이 특허 프로그램을 드디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이 이 난제가 해결됐죠. 자, 특허 프로그램 고. 자, 여기 그 환상의 특허 유니버셜 종신보험 특허 프로그램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유니버셜 종신보험 특허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평소에는 사망 보장을 충분히 받다가 노후에 연금 생활을 할때 애초에 연금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 연금이 더 나오게 해주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셜 종신보험 속에 숨어 있는 최대한의 금리 효과를 다 찾아먹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합니다. 이렇게 쭉요 속에 필요한 정보들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 나이, 월 불입금 50만 원, 불입기간 10년, 불입 만기 환급률 98%, 그리고 연금 개시와 종료를 각각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중도인출 금리는 2.25%였죠. 그 다음에 연금 개시 후 중도인출 될 때까지 2.25%고, 더 이상 중도인출이 안될때 연금 전환 1.2%로 연금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 후 연금 전환 시 적용 금리, 그 다음에 최저 보장, 요건 애초 일반 연금 보험에 가입 시 최저 보장과, 그 다음에 금리 1.2% 불입 만기 환급률을 기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두 개를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했을 때 가능 연금 수령액과 애초 일반 연금 보험에 가입했을 때 가능 연금 수령액을 서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요 프로그램이 비교를 해주죠, 아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 결과입니다. 결과는 첫째, 여기 보면 처음부터 연금보험에 가입했을 때, 이게 처음부터 연금보험에 가입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1.2%로 연금 전환을 했죠. 그래서 연금 수령액이 300만 6,096원, 최저보장 0.5%, 그리고 미래평균 금리 1.2%, 그래서 연금 300만 6,096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건 애초에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 안 했고, 이 같은 월불입금 50만 원을 연금보험에 가입했을 때 가능 연금 수령액입니다. 두 번째, 요거는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 후 연금 개시 때 그냥 1.2%로 연금 전환 시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하긴 했는데, 그다음에 연금 개시할 때 그냥 연금 전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요게 1.2%가 적용되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1.2% 적용됐죠.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1.2%, 그리고 나오는
산출된 연금 수령액은 326만 6,306원. 그래서 3266306 여기보다 한 20만 원이 더 연금이 나오죠. 한 7%. 그러면 뭐 평소에 처음부터 사망 보장을 받다가 사망 보장은 뭐 처음에 50만 원만 불입하고 여차하면 뭐 1억 2억도 사망 보험금을 탈수 있었으니까 그것만 해도 아주 행복했는데 사실은 또 연금도 더 나오네요. 그죠? 네. 유니버셜 종신보험 연금 전환 금리는 1.2%다. 그래서 연금이 3266, 306. 자, 이번엔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핵심 기술이죠. 유니버셜 종신보험에 가입 후 연금 개시 때2.25% 중도인 출을 하다가 그다음에 1.2% 연금 전환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중도인 출과 연금 전환의 결합을 최적한 형태인데요. 요게 2.25%로 처음에 중도 인출을 했죠. 2.25%. 여기는 보면 1.2%가 적용됐는데 여기는 2.25%가 적용됐죠. 그렇게 해서 중도 인출을 쭉 하다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연금 전환을 한 모양입니다. 중도 인출 2.25%를 하다가 1.2% 연금 전환. 이렇게 하니까 가능 연금 수령액이 3614189. 네, 3614189라면 여기 보면 320 대비 40만 원. 그러니까 한 13.4% 연금이 더 나왔죠. 그래서 처음은 최대한 2.25%로 중도인출 후 나머지 1.2%로 연금 전환한 형태다. 그래서 연금 수령액이 3614189. 자, 보면 이거는 연금 개시 때 그냥 연금 전환을 했다. 유니버설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연금 개시 때 그냥 연금 전환을 했을 때 원래 연금 보험에 가입했을 때3006에 비해서 3266한 20만 원, 6, 7% 연금이 더 나왔고, 요거는 최종적인 기술인데, 연금 개시 때 중도인출 플러스 연금 전환을 최적 조합으로 연결한 거. 연금 개시 때 중도인출과 연금 전환 최적 조합 연결 시 가능 연금액이 3614189, 한 40만 원 더 나왔죠. 그래서 요게 국내 유일의 특허받은 기법이다. 자, 그럼 요 기술 상세를 해보겠습니다. 요게 그 최종적으로 최고의 그 연금 수령액이 나오는 원리를 지금 찾아 들어가는데요. 여기 총 불입 원금은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3614189 원식 연금 수령이 여기 나오는데 횟수는 16회. 그리고 적용 2.25%로 중도 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614189 곱하기 16회 16번을 2.25%로 중도 인출하니까 여기 총 3614189 곱하기 16회를 중도 인출하면 총 중도 인출 금액이 5782702사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금 6천만 원에 최대한 2.25%로 중도 인출이 완료됐습니다. 더 이상 한번 더는 중도 인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요때 80세 때 남은 게 3300이고 1.2%로 원래는 2.2에서 1.2%로 예. 그러면은 3614189원씩 여전히 똑같은 연금 수령을 하고 마지막 0인데요. 그 이후 더 이상 중도 인출이 안 돼서 아까 여기 16번 하니까 5700까지 인출이 됐으니까 더 이상 안 되죠. 6000에서 아슬아슬하게 다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도 인출 안 돼서 80세 때 남은 잔액 3386만 6703원을 이때 이제 1.2%로 연금 전환을 합니다. 더 이상 중도 인출 안 되니까요. 그래서 했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2.25% 금리를 최대한 다 찾아 먹고 그다음에 나머지 연금 전환 한 개에 처음부터 끝까지 3614189, 361만 4189원 균등한 연금 생활이 가능해지더라. 요게 핵심입니다. 서로 다른 금리 2.25%에서 1.2%로 다른 금리를 적용하고 서로 다른 출발 재원으로 균등한 처음부터 끝까지 균등한 3614189 연금 생활을 할수 있게 연금 수령 금액을 찾아주는 것. 사실 이것으로 연금 생활을 할 거니까 평소에는 사망 보장 혜택을 받다가 노후에 연금 생활을 할 거니까 이 상품에서 균등한 연금 수령액이 나와 주어야 될 텐데 이게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급이면은 사실은 연금 수령액은 찾는 게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급금리가 중간에 가다가 바뀌니까,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금리에서 균등한 연금 수령액을 찾아 먹으면서 주어진 2.5%를 불입 원금 내 중도인출 최대한 찾아 먹으면서 균등한 연금 수령액을 찾아내는 것. 그게 사실은 특근한 수식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원금 6천을 얼마씩 몇번 2.5%로 중도인출하고 얼마 남았을 때 1.2%로 연금 전환해야 첫째, 원금 6천만 원에 적용되는 2.5%도 다 찾아먹고, 그렇죠? 예. 두 번째, 균등한 연금 생활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여기에 이제 특허 수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찾아내는 수식이 특허 받은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프로그램은 이렇게 서로 다른 금리의 균일한 연금 수령액을 찾아줬는데, 만약 이 수식 프로그램이 없다면 당연히 이렇게 못 찾아먹겠죠. 그러면 361만 원을 못 찾아먹고, 여기 가운데, 예, 요거죠. 요까지 오게 됩니다. 요쪽을 접근을 하지, 진입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왼쪽, 이 프로그램을 적용받지 못하면 왼쪽 361만 4189원을 못 찾아먹고, 최고 효율을 못 찾아먹고, 여기 326만 6306원의 연금 수령액을 최고로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깝죠. 이거. 자, 보겠습니다. 이제 몇년전 판매된, 조금 전에까지는 2.25%짜리였는데, 이제 그전에는 3%, 3.5%, 4% 굉장히 높은 고금리 상품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특히, CEO라든지 의사, 약사라든지 연금 보험을 고액으로 가입하는 분들이 연금 보험 대신에 이 유니버설 종신보험을 고액으로 많이 가입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이걸 마지막에 어떻게 이 연금을 제대로 찾아먹는지를 먹을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그 고금리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좀 유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몇년전 가입한 고금리, 예로 3.5%짜리 유니버설 종신보험을 갖고 있는데 특허 프로그램으로 연금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궁금하죠? 그래서 3.5%짜리 이 상품들입니다. 만약 갖고 계신 유니버설 종신보험이 3.5% 보장금리 상품이라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고객님들께서 갖고 있는 유니버설 종신보험이 3%, 3.5%, 4%라면 더 많은 혜택의 차이가 날 거니까 좀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는 2015년에서 17, 18년 사이에 판매된 상품인데요. 자, 요것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중도인출과 연금 전환 최적 연결시, 여기 3.5%로 중도인출을 최대한 했죠. 그리고 더 이상 중도인출 안될때 1.2%로 연금 전환을 했습니다. 자, 요 경우에 446만 2861원의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만약에 요 프로그램을 몰라서 처음부터 전체를 그냥 1.2%로 연금 전환하면 368만 8,300원입니다. 무려 보시면 80만 원이나 차이 나죠. 80만 원이면 20% 이상 더 차이 납니다. 그럼 이쪽은 처음부터 연금 보험 그냥 가입했을 때고, 그래서 300만 원 수령을 할 뻔했죠. 만약에 처음에 연금 보험에 같은 불입금으로 가입했다면,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무려 차이가 80만 원, 20% 이상 연금 효율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 60만 원, 그죠? 처음에 그냥 연금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비해서 60만 원, 약 20%.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면 굉장히 차이 많이 나죠? 300 대비 400, 약 150만 원 차이 납니다. 애초에 그냥 연금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비해서 무려 150만 원, 50% 정도나 차이가 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요 점선, 파란 점선, 요 부분이 아주 핵심이고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거를 찾아먹을 수 있는 기회. 오늘의 이 강의가 그 기회입니다. 그래서 특히 몇년 전에 판매된 2.85%,
3.5%, 4% 등 고금리 유니버설 종신보험을 갖고 계시면 절대 이 기술을 놓치지 마세요. 이 기술과 멀어지시면 그냥 연금 20에서 50% 날아갑니다. 그죠? 이 기술에 오늘 이 기술을 보신 순간부터 이 기술을 꼭 잡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놓칩니다. 놓치면은 그냥 요 파란 점선까지 못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과 멀어지시면 연금 20에서 50% 날아갑니다. 국내 초특급 VVIP 10만 명에게만 제공되는 최고급 특급 서비스. 우리나라의 제 생각에는 아마 두세 명의 국민 중한 명은 이 유니버설 종신보험을 월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부터 100, 200, 300만 원짜리까지 제 생각에 우리 국민 중 1000만 명 이상은 이 유니버설 종신보험을 하나 이상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1000만 명 어차피 저희 인력 자체가 다 서비스 못 해드립니다. 다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부득이 VVIP 10만 명, 의사, 약사, 변호사 20만 명중 5만 명, 그리고 CEO 중에서 그 회장형, 회장급 CEO 분들의 5만 명 해서 10만 명에게만 제공되는 최고급 특허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유니버설 종신보험 연금 얼마나 받을지 문의하십시오. 무료입니다. 다음 페이지 결과지 출력물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0월 30일까지는 무료인데 11일부터는 유료입니다. 지금 신청하십시오.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하게 되면 이런 결과지까지 서비스해 드립니다. 그냥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요거는 표지입니다. 표지고, 그 다음에 요것은 첫 페이지. 이렇게 연금 수령하고 2.25%로 몇번 중도인 줄하고 1.2%로 언제 연금 전환하라. 그렇게 하면 최고 효율이다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해설입니다. 안에 해설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은 여러 가지 상품 예시들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유니버설 종신보험을 갖고 계시면 하는 해설 부분인데, 우선 대한민국 모든 보험회사 보험법인 40만 보험설계사 중에서 이 특허 프로그램을 구사하여 최고의 연금 생활을 할수 있게 서비스 가능한 회사는 한국기술금융뿐입니다. 유니버설 종신보험으로 최고의 연금 생활을 할수 있는 유일한 기회, 지금 이 무료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문의의 메일 주소를 남겨놓으시면 결과지까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유니버설 종신보험 갖고 계시면 010-8931-3550으로 문의 주시면 전화 저희 회사 직원이 방문해서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혹은 갖고 계신 보험 증권을 사진을 찍으셔서 010-8931-3550으로 보내주시거나 세 번째 www.premiumclub.com.kr 거기 들어가셔서 전국 약사회 학술재 전용 클릭하시고 하단 문의 및 상담에 문의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유니버설 종신보험 갖고 계시면 누리실 수 있는 특허받은 최고의 연금 수령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요거는 프리미엄 클럽, 아까 거기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www.premiumclub.co.kr을 클릭하시면 이게 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전국 약사회 학술재 전용이라고 있습니다. 요 전국 약사회 학술재 전용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전국 약사회 학술재 해서 금융 강좌 이렇게 나오고 요거를 아랫부분으로 쭉 밑에까지 가게 되면 문의 및 상담 내용을 적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저희들이 답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결과지도 같이 보내드릴 것입니다. 3%, 3.5%, 4%, 물론 2.5%짜리 가입하신 분도 좋습니다. 3%짜리, 4%짜리 이 기술에 접하게 되면 30%, 40%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101-2.
두 번째 강의는 연금 수령은 늦추는 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그것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101-3 강의는 국민연금 플러스 개인연금 시너지 효과로 최고 연금 생활하기 그게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 101-4 강의는 기부립종 연금보험 잔여보험료를 10에서 30% 절감하기가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101-5 강의는 유니버설 종신보험으로 내 자녀 친구보다 두배잘 살게 해주기입니다. 그다음에 101-6 강의는 국민연금 플러스 개인연금 플러스 퇴직연금 플러스 현금, 부동산 등 여러 연금 재원 보유 시 최고연금 받기의 강의가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